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을 얻으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예시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또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론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속 어려운 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혼자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앞에 계속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해주던 천사가 있었죠. 그 말하던 천사가 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웁니다. 스가랴를 깨워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이제 일어났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2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어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아시죠? 촛대라고도 부르고 그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메노라라는 말을 씁니다. 메노라. 메노라. 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가지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세 개씩 나 있죠. 그래서 일곱 개의 촛대가 있는 거죠.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등잔대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뭐냐면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그릇에서 관이 있는 거예요. 일곱 개가. 관이 있고 이 관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이 일곱 개의 등잔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관이 일곱 개 관 그리고 이 기름 그릇이 평범한 메노라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 메노라는 다른 모양이죠. 이게 뭘까요? 지금 기름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일일이 갖다 붓잖아요. 등잔대에다 부어서 그 기름으로 불을 켜는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 어떤 겁니까?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붓지 않아도 기름을 붓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무게에 의해서 기름의 무게에 의해서 촛대에
등잔 때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죠.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 메노라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노라의 양쪽에 뭐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게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가랴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때 천사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 4장에서는 우리가 3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앞에 3장에 나온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지금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학계에서 계속 봤죠. 스룹바벨입니다. 정치 지도자였어요. 자,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장면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앞에는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 성전에 주춧을 놓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지금 4년이 걸렸죠. 앞으로 4년이 걸리는데 많은 시간들을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산적한 문제들이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정치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산적한 그 거대한 산 앞에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메노라에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갖다 붙지 않아도 돼요. 끊임없이 감람나무에서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불이 붙어서 계속 타오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가진 어떤 정치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산들,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거대한 산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기억하시죠? 높은 산이 있어요. 정말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평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높은 산은 깎아서 깊은 골짜기는 메워서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이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야말로 채석장에서 돌을 캐오듯이 지금 모리돌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다 세우고 나면 모리돌을 세우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모리돌을 세우는데 세울 때 필요한 그 모리돌을 마치 스룹바벨이 가져오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그 모리돌을 캐내올 때, 모리돌을 가지고 올 때,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사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될 때 머리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헨 은혜다.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와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칠 겁니다. 헨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말씀이 임하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처음부터 사용하셨고 마지막까지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마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시작이 미약하다고, 시작이 초라하다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노라에 이 특별하게 보여주신 이 메노라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일곱은, 자, 일곱 개 촛대에서, 메노라에서 일곱 개 불이 타고 있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정말 이 메노라로 온 세상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눈처럼, 또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하셔서 불을 밝혀서 어둠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일곱은 바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가 선지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자, 그 등잔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스가랴가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요? 좌우에 서 있는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11절에 그것을 묻습니다. 등잔대 메노라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양쪽에 감람나무가 두 개가 서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에서 한 가지씩 나와서 이 가지들이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탱크죠. 기름 탱크 같은 거죠. 그 금 그릇에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지금 기름이 부어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네가 알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겸손하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천사가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스가랴 시대, 학계 스가랴 시대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굽니까? 수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메노라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를 보여주신 거죠. 성막에 또 성전에 있었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기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누가 필요한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처럼, 수룹바벨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불은 어떻게 될까요? 메노라, 여호와의 빛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빛이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가랴 4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언젠가 올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있을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로도 하나님을, 교회 성전의 문을 닫고 각자 예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도저히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람나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끊임없이 예수아의 교회, 예수아의 몸된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는 그 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젠가 누구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언젠가 마지막 정말 최종적인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아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메노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4년 뒤에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문을 닫아 걸고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홀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나 혼자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악기가 멈춰지고 성가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예수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름을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메노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예수와의 몸된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와의 신부요, 예수와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옆에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 것,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것임을 메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와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맞춰질 것을 확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바로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에클레시아,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교회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 어느 날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버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말씀처럼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가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뭐 직장, 사업, 학교 모든 영역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히 드러내십시오. 사단은 완전히 쪼개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또 직장도 학교도 아버지 가정도 아버지 여러가지 모든 영역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활동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하루만 해도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고 이 또 질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 또 수많은 헌신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일이 속히 맞춰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지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대신하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큰 소리로 아버지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와 교회를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이 학계에서부터 또 스가랴서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지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십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케냐에 있는 고아들, 이디오피아 난민 고아들 위해서 사용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손길이 정말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